여러분 내면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명찜찜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신호는 받았어요. 아, 찜찜하지? 양심 분석을 할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요것 때문에 찜찜했구나 하고 이 중에 하나에만 집착해 버릴 수가 있다고요. 나머지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두들겨 봐야 돼요. 이거 안전한지, 요거 안전한, 요거 자명해? 찜찜해?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보면 혹시 나는 여기 되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두들겼더니 찜찜이란 신호가 나버리면 이 부분 파야 돼요. 왜 찜찜했는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만 찾아내도 찜찜한 거 여러분 무조건 업장 하나 털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육바라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는 이유, 할 때마다 여러분 고정관념 하나가 털리고 오판 하나가 털리고 아집 하나가 털려요. 무조건 밝아지는 공부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식으로만 하면. 이게 쌓였을 때 여러분 나중에 자명 신호가 왔을 때 통으로 이게 느껴지면 일지보살이에요. 아, 어디서 뭔가 균형이 어디서 어긋났구나. 그게 전체적으로 딱 느껴지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럼 일지보살부터는 전체적인 뼈대는 안 놓쳐요. 감각은 갖고 갑니다.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그 얼개는 이해해요, 이제. 디테일한 데까지는 좀그 공부를 이제 2级, 3级 올라가야 되지만 전체 뼈대는 탁 직관적으로 옵니다. 어디서 어긋났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도 실수하는데 일반인은 이 중에 아주 치우쳐서 와요, 하나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보시지게,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만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 안 하면 다 악이라 그래요. 저 유농식 저거 떠들어봤자 봉사활동 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 갑자기 저도 이제 쓰레기 되는 거죠. 지게, 막 게으러, 고기 먹으면 끝이야, 수행. 밥 하루에 두끼 먹으면 끝이야, 막 이런 데 집착하는 분들 있죠. 저기 고승들 중에도 밥에 집착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공부 안 되는 게 밥을 하루에 많이 먹어서다. 막 이런 분들. 해인사 막, 그 종정 스님이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올라올 때 이제 밥을 못 먹죠, 스님들이. 밥을 많이 먹어서 공부를 안 한다. 황당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에 꽂히시면 그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고기를 먹어서 지금 수행자가 안 나올 거다. 그럴 리가요. 원효 스님, 경허 스님 다 고기 잘 드신 분들이. 경허 스님은 개 다리를 등짐에 하나 넣고 다니신 분이에요. 뜯어 먹으면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그때 그 고기가 그 당시에 먹을 만한 고기면 그때 먹는 거예요. 지금 또 드실 거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때 조선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소돼지 잡아먹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더 흔한 고기가 뭐예요? 지천에 돌아다니는 고기. 그러니까 영양분 보충하려면 게를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보시라고요. 지금 왜 게를 드시겠어요? 경호 스님이 다시 태어나시면. 아, 먹을 거 천진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처지에서 자기 나름의 이게 더 자명함 해버린다고. 그러면 계율주의자가 보면 파괴한 걸로 보여요. 예수님도 막 파괴했거든요. 안식일 날 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균형 감각을 안 갖고 가시면 바리새파밖에 안 되고 원칙주의자 아니면 그냥 파괴주의자, 그냥 파괴를 즐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둘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한 파괴는 이 균형에 맞을 때만 파괴하는 겁니다. 고승, 진짜 고승이라면. 가짜 고승들은 이 중에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편적 선악 판단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정의만 판단하다가는 살벌해집니다. 얘는 계율을 어겼으니까, 얘는 원칙을 어겼으니까 난 얘를 처벌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또 이쪽만 하다가는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누가 누구를 처벌해? 막또 이런 망상에 빠져요. 요 균형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